국민TV 내고야. 오늘은 국민TV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잘 됐으면 좋겠어 진행자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부터 할까요? 예, 강릉시민행동에서 일하고 있는 홍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강릉을 만들기 위해 나타난 풀뿌리 팟캐스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행자 임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사실 이제 다들 이제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좀. 편하게 하세요. 우리보다 더 긴장하시고. 제가 너무 긴장했어요. 예. 그럼 뭘 물어볼까요, 제가? 아니, 사실 이게 뭐냐면은, 예. 더 IMPT 방송보다 더 오래됐어요. 예, 예. 그렇죠.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방송 한 1년 6개월 넘었고요. 1년 6개월. 76회. 방송 나갔습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30몇 회인데, 아, 정말 이 기간과 횟수면에서 굉장히 저희가 이게 약한데, 지역 팟캐스트, 그것도 이제 국민TV 조합원들이 하는 거. 처음에 누가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제가요. 뭐든지 항상 먼저 시작을 해요. 네, 항상 벌려요. 네, 제가. 왜 시작하셨어요? 강릉은 이제 지역 뉴스, 뭐, KBS, MBC 같이 공영방송에서 지역 뉴스가 나가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역 현안이 굉장히 빠르게 그냥 이렇게 정말 단편으로 뉴스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심도 있게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안 나간 뉴스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하지 뭐 이런 거죠. 그런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렇게 좋은 지역 현안들이나 행사나 소식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전달하게 팟캐스트로 전달하면 되겠다. 우리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합시다. 뭐 이랬어요. 아니 지금 되게 왜? 좋게 포장을 안 하면은 막 어떻게 막 그런 거 아니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지역 방송국들이 다 있잖아요. 네. KBS도 KBS 강릉이 있고 뭐 MBC도 있고 하는데. MBC 같은 경우는 이제 KBS하고 달리 이제 독립채산체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들하고 비슷해요. 이제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삼척 MBC하고 강릉 MBC가 통합하는 과정.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원 영동 MBC가 됐는데, 이 그냥 단순한 이 통합이거든요, 통합.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저기 MBC가 없어진대. 언론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 파키스탄이 언론사를 타신 거군요. 처음에 아시는구나. 아, 그렇죠. 그런 개념부터 이제 부족한 상태로.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로 시작한 방송이에요. 잘못된 정보로 시작했지만 대박이 난 방송인데 그 이 진행자가 원래 세 분 아니신가요? 근데 한 분 어디 가셨나요? 초창기 시작했던 건 쌍칼이라고 네. 국민TV 조합원 이진희 씨가 네. 같이 했었고 이제 개인 사정상 관두시고 저희 이제 작가님이 계셨어요. 월급을 안 주셔서 아 저희 원래 월급 없어요. 월급 없어요? 월급 없어요. 아니 뭐 아니 그럼 아무것도 없이 자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로 지금 1년 네. 반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냥 생업이 있어요. 생업이야. 네, 생업. 뭐 생업이 어떤 건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저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예. 이름이시네. 선생님이 저밖에 없어요. 믿어가지만 1인 미디어처럼 혼자. 1인 선생님, 1인 학원 원장님. 직원을 쓰면 피곤해져요. 저는 이제 강릉시민행동이라는 이제 시민단체, 지역의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볼 때 크게 돈을 버시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 이분이 정말 힘드신 분이세요. 네. 네.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방송 녹음 이런 건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장소를 저희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치 않으세요 공개하기를. 아 또 예. 지역에서 네. 어떤 이제 영상 제작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흔히 얘기하는 관, 뭐,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영상 제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내용 중에, 시라든가, 뭐, 정치권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가, 문제제기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편하셨어요. 신기해지. 이름이 밝혀지기를. 마치 이제 독립운동 그렇죠. 자금을 내시듯이 그렇게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잘 됐으면 좋겠어. 제가 이걸 굉장히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제주에 살기 때문에 지역 팟캐스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뭐 시위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 사전선거운동 막
얘기도 하시고 그 의외로 지역 통치권을 많이 비판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들 나오는 건 없었나요? 너네 왜 감히 우리 삼촌을 왜 욕하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감내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럼 나와서 뭐 다른 얘기해 뭐 그랬죠. 네,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각자가 감당하는 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맥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가 넓지가 않아요. 아 오르지 학원집 뭐 만난 사람도 학생들 막 이런 아니, 그렇게 표현하시면은 마치 학생이 모범 학생이 학교 도서관 집 그러니까 학원집은 아니야. 중간에 술집도 있고 뭐 그런 것이 항상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대인관계가 폭넓지 않다 보니까 감당할 몫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도 이제 중간에 한 10년 정도는 강릉에서 이제 살지 않고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 협박도 받으세요, 홍 반장님 실제로. 네. 사실 이제 지역 팟캐스트, 지역 언론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거거든요. 네. 이제 막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비판하지만은 또 이 동네 사람들의 어떤 생계가 달린 부분도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 하시나요? 아니면 좀 고려를 좀 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좀 잘 그래도 이끌려고 하시나요? 저희 사전에 뭐 회의를 해요. 이 현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근데 대부분 나쁘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뭐 만나서 미안하다 사과하면 돼요. 쿨하시네요. 아, 신경 쓰면 못해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런 부분이 뭐 좀 원망을 듣거나 안 좋은 소리 비판을 듣더라도 발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려면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좋게 또 풀면 돼요. 그 의외로 출연진이 좀 빵빵해요. 섭외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섭외는 저희는 특사를 파견해요. 특사. 이렇게 그 섭외하고자 하는 인물에 걸맞는 특사를 파견을 해요. 그러면 그 특사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인맥은 갖추고 있어요. 아니 아까 전에 그 학교집 뭐 이런 건 술집 뭐 이건 아닌데 굉장히 인맥이 넓으신 것 같은데 그 홍보는 다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고 뭐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제가 또 뭐 관련해서 특사를 파견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인맥을 찾아내요. 우리는 한 달이 건너고 한 달 건너고 다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 그런 것도 있고 뭐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단 기본 진심과 정성은 다예요. 그거를 표현을 하면 대부분 수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멀리까지 강릉까지 와야 되잖아요. 네. 차빈 주시나요? 아니요,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 돈 저희 가난한 방송이라고, 그렇죠. 지역 방송인데. 그런 거 다 얘기하고, 나와달라고 때렸어요.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진짜로. 강릉하고 속초에 비행장에 하나 한시적 운영돼가지고 한번 그쪽 가고 싶어가지고. 양양공항으로 오시면, 양양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강릉까지 차로 한 40분? 네, 그러니까. 아, 제가 큰맘 먹고, 양양공항까지 제가 픽업하러 갈게요. 섭외 완료 그렇죠. 팟캐스트의 주목적에는 양양공항 한번 구경하려고. 저 예전에 양양공항을 간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2년, 3년? 근데,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양양, 그 공항사장이 예전에 그 용산 했던 그 사람이 사장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피켓팅 하러 한번. 그,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뭐 이렇게, JTBC에서도 이제 취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조금 소개 좀 해주시죠. 실제로 저희 방송이 나갔었죠. JTBC 방송 나간 게 무슨 내용이었죠? 나 잠깐 죄송해요.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요. 대본에 써주셨는데 JTBC 취재원님 이때 왜 찾아왔었지? JTBC가 무슨 내용이었죠? 권성동 씨 선거에 건서투표 건서투표 부정선거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보도자료를 내시고 특종이다 해서 저희 방송 이제 먼저 녹음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예고편을 이제 페이북으로 이제 홍보를 했고 그때 이제 JTBC 쪽에서 연락이 왔죠. 취재를 하러 오겠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시민단체 있고 통번장님 인맥이 정말 넓으세요. 그래서 제보자가 곳곳에. 아, 예. 그래서 제보를 해서 마침 그럼 우리 방송에서 먼저 하자. 예. 그러니까 지역 사람, 그러니까 지역 팟캐스트 많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요? 돈이 안 늘어나. 아, 그거 좋아요. 지역민들이 이렇게 가끔 뭐 보시면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인사해 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강릉에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몰랐다. 근데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제일 보람도 느끼고 방송을 계속 꾸준히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뭐 어머님한테 소개해 주시고 방송 듣게 하고 막 온 가족이 같이 듣고 뭐 잠자리에서 매일 밤 듣고 주무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보면 이 그분들이 지역 소식이라서 가장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는 지역마다 이제 지역 관련된 좀 뭐 애양심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주는 별로 없고 부산이 제가 볼 때 많이 세고 대전도 좀 약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강원도는 좀 어떤가요? 뭐 어떻게 재밌다고 막 듣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나요? 실제로는 저희 미국에서 강릉 출신이신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다른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 방송 얘기하는 걸 듣고 찾아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방송 꾸준히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 미국에서 재외국민 투표에 10표가 나왔어요. 강릉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재외국민 투표에서 투표가 나온다는 그분이 것은. 또 이제 힘을 쓰신 거네. 이게 또 방송에 이 그 작은 언론이지만 이 그 언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순기능이 보여준 건데 이 강원도가 되게 넓어요. 보통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이 강해왔고 보수적인 그 정당이 많이 이제 당선되기도 하는데 강원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런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이 빨개 방송이라는 소리는 안 듣죠? 농담으로 하죠. 농담으로는 하는데 뭐 필요한 목소리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이 뭐 대부분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 이런 얘기를 전해줘서 고맙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몰랐는데 이런 줄 몰랐다 알려줘서 고맙다 대부분 반응은 그러세요. 예. 그런 정당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그 정치인의 어떤 비리라든지 그 어떤 그 지자체만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정부패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본 또 이렇게 인맥으로 이제 다 갖고 오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제가 이제 뭐 강릉에서 한 10년을 안 산 기간이 있긴 하지만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강릉에서 지냈기 때문에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활동하면서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이제 방송국 내 언론사의 기자하고도 이제 친분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제보를 받고요. 제보 받고 나서 좀 더 확인하거나, 취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팟캐스트에서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또 그거 가지고 준비해서 방송하고. 실제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방송으로 못 내보낸 경우도 많아요. 꽤 있어요. 그런 건 좀 아까워요.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하는데 아 이거 나가면 진짜 대박인데 정국 이슈인데 이런데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이게 당사자들 생업이랑 그렇죠. 연관된 일이라 그렇죠. 그걸 각오하고 방송을 내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갈등, 지역 방송 이제 한 개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녹음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예, 주일에요. 그래서 주 그러니까 2회분 방송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 1회 그러니까 한 번 녹음하고 1부, 2부로 나눠서 저희가 네, 두 번 업로드 하시고. 그러면 이제 대본 쓰시는 작가분 따로 있나요? 예, 저희 작가님이 풀 작가님이 계셨는데
6월 달부터 이제 그만두셨어요? 아, 급여를 안 주시니? 뭐 내부 사정으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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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제가 쓰고 있어요. 아, 또 이제 또 원장님 네. 또 영어 쓰시는 건 아니시죠? 아, 그렇진 않아요. 아, 영어로 써. 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 왜 이제 아, 뭐 아리랑 방송처럼 영어 팟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허세예요. 받아주고 이러면 안 돼요. 허세요, 허세. 아니 그러면 이제 편집도 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집도 제가요. 아니, 원래 뭐 영어 선생님이 뭐 이렇게 아. 아 그래서 영어를 사실 잘 못해요. 아, 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영어가 제일 딸려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못하고 한국 서로 대본과 편집만 잘하시는구나. 네, 아니 원래 편집을 하던 네. 잘생긴 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서 작년 6월 부터는 제가 편집을 배워서 하고 있죠. 편집해 보니까는 뭐 하실만 하세요? 뭐 예. 적성이 좀 안 드시나요? 예, 재밌어요. 와. 재밌고 의외로 습득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의외로 똑똑해요. 아, 사람들이 막 무식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캐릭터예요. 의외로 똑똑해요. 아, 여기 댓글에 뭐 임명해갖고 맹아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더라니까. 예. 그래서 아, 맞아요. 그 댓글은 사실이에요. 그 댓글은 사실이지만 그 나름의 어떤 그 습득력이 있어서 편집과 대본.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국민TV 조합원들 분 중에서도 지역에서 우리도 한번 팟캐스트 한번 해보자. 쉽지만은 않다. 제일 어려운 게 뭐 뭘까요? 이게 돈인가요? 기승전? 아니요, 아니요. 저희 솔직히 방송하면서 돈이 크게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녹음실 대여료가 안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그냥 와서 녹음하고 가면 되니까 딱히 이제 돈이 드는 건 없고 힘든 건 이제 이슈를 찾아야 되잖아요. 뉴스거리를 찾는 거. 그리고는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즐겁고 재밌어서 하는 거지 힘들면 아마 이렇게 오래 못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님이 볼 때는 이 팟캐스트 이 네. 파트너가 또 힘들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였나요?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뭘 저를 어렵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팟캐스트를 지역 팟캐스트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이것 준비를 할 때 저는 지역 팟캐스트가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되게 많을 줄 알았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지역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별로 안 계시고 그래서 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계속 뭔가를 알리고 전달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쨌건 끊임없이 매주마다 이제 생산해내는 거, 여기에 이제 어쨌거나 노력과 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미, 스스로 이제 즐겨야지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치만 가지고 어떤 사명감만 가지고는 사실 길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스스로가 이제 즐거워하고 재밌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양쪽에 다 존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또 하나는 지역에서 팟캐스트를 쉽게 못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팟캐스트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공공에게 이 오픈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나 우려 때문에 선뜻 이제 시작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올린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안 듣거든요. 그게 이제. 네. 그래서 별로 듣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네, 편안하게 올리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스트들이 이제 정치인들 말고 지역 주민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네. 저희 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사안과 관련된 분들은 저희가 섭외를 항상 하죠. 소수 정당이 사실 이제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좀 그 강릉이라는 도시가 좀 많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시나요?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분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강릉도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희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꾸준히 뭔가를 하다 보면 희망이 만들어지고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네. 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 뭐, 노동단체에서 활동하시든, 그리고 이제 진보정당에서 활동하시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든 분들이, 저희가 이제
필요 없는 이제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이미 이제 10년 이상, 15년, 20년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저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뭐 오랜 동안 훨씬 더 자기의 그 방향성을 갖고 활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더 그런 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초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뭐 그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의 새누리당의 뭐 소속의 뭐 의원이나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들은 저희 방송을 나오려고 하지 않죠. 네. 최소한 강원도에는 어떤 속초 팟캐스트, 뭐 원주 팟캐스트 이런 식으로 좀 늘려나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든지? 아, 저희는 얼마든지 하신다는 분들 계시면. 근데 노하우라고 말기가 애매해서 아니 우리도 하는데 왜 못하세요? 저희는 이러거든요. 저희가 결코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배우면 돼요. 저희도 배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 국민TV 이제 좋은 일 뭐 그런 얘기가 저희 팟캐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참 뭐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편집을 하실 분도 있고 좀 뭐 그 뭐 대본 쓰실 작가도 이제 구해놨는데 이거를 또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 아까 얘기했던 섭외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을 섭외를 해야지 듣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고 저희는 그런 고민은 안 해요. 방송 아이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눠서 좋다 하면 바로 행동에 옮겨서 섭외는 그냥 무조건 일단 시도해보고 해보자. 청와대는 안 해보셨죠? 하고 싶진 않네요. 수준이 너랑 비슷해. 내가 조금 낫지 않나?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은데. 이게 또 좀 이렇게 더 훨씬 젊으시니까는 그분은 좀 옛날. 내가 비교해서 젊은 것밖에 나은 게 없나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라도. 저희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요가 쭉 이제. 제가 이제 되돌아보면은 운이 좋았던 것들이 몇 번의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고 다만 이제 저희가 잘 모르고 그때는 그냥 서로 존댓말 쓰고 이런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 진행하는 세 명이 서로 이제 흉물없이 말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다 해서 한 두 달 정도 팟캐스트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재밌게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셨고 서로 저는 술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주로 차를 마셨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첫 회를 2014년 11월 20일경 뭐 11월 달에 첫 팟빵에 업로드를 했는데 들으시면서 케미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 명에 대한 진행자 세 명에 대한 케미가 좋다고 들었는데 처음부터 케미가 맞을 줄 알고 사실 그렇게 팀이 끊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고 저희의 방송의 질과 내용이나 또 과분하게 5회 때부터 국민 라디오에 또 정규 편성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TV 조합원들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이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섭외의 시발점은 그 정청래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9회 때 저희가 정청래 의원하고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맛이 있네 이러고 이제 그대로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유명인들과의 정치인 유명인들과의 이제 인터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를 했었어요. 쟤는 무슨 얘기를 난 이해는 못하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너네 뭐 이렇게 정청래 나올 때는 참 좋은데 또 지역 얘기 나오면 또 재미없어. 그래갖고 그런 애로점은 없나요? 있죠. 그거 안고 가야죠. 안고 그게 지역 팟캐스트의 한계니까 인정하고 다만 저희 방송을 부산이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많이들 들어주세요. 근데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저희 방송 꾸준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부산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강릉에 어떤 일인지를 또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
중간중간에 그런 고민들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뉴스나 지역의 소식들을 주로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들어주신 분들의 층이 사실은 국한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들어주는 층들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욕심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 팟캐스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처음의 의도 그리고 가치를 그래도 꾸준하게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은 사실 많이 했었죠. 원래 의도대로 그래도 이 팟캐스트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은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할 때도 보면 국정교과서의 문제도 얘기했었고 필리버스터도 얘기하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할 때는 지역에 계신 이제 전문가 필리버스터 할 때는 강릉에 이제 변호사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강릉의 변호사분들 중에 민변 소속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랑 그런 인터뷰 같이 이제 특집을 했고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도 이제 대학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이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랑 하고 해서 전국의 이슈라든가 중앙 이슈를 다루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지역의 어떤 뭐 네트워크를 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켜가고 있는 거고요. 지역 언론들은 또 이렇게 성장이 못해갖고 항상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팟캐스트가 보면서 조금 이제 제가 항상 이게 그 후배나 이 뒤에 이제 좀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선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안 하시나요? 물색하고 있죠. 저희도 힘들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좋은 인재가 나타나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네. 시민단체가 그 꼭 보도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팟캐스트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강릉 시민 행동은 웬만하면은 뭐 저희가 뭐 기자회견을 통하든가 성명서 발표하거나 뭐 다르게 뭐 이슈 파이팅 할 때 그래도 이제 지역의 언론에서는 그래도 많이 나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지역 언론에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분량이 짧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기존에 이제 방송이 가지고 있는 이 이상을 내보내기 어려운 것들 그런 이제 한계들을 쭉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존 뭐 공중파라든가 못 나가는 내용들은 팟캐스트 하면서 뒷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풀고 있는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재밌어요. 뒷이야기 나오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희는 처음에는 지역 현안이나 소식을 뉴스나 뭐 공중파에서 다뤄주지 않는 걸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방송을 하면서 의미를 찾아갔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왜 계속 해야 되는지 꾸준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방송도 지방자치와 정권 교체에 있어서 저희 방송이 좀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 인맥이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가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강릉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이거는 국민TV 설립 취지의 사실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강릉하고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뀔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저희 팟캐스트가 역할을 하는 거. 예, 어찌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저희 방송 잘 됐으면 좋겠어가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한 1년 반 좀 더 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에 대한 저 개인적인 그 자부심 내지는 뭐 보람은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섭외를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저는 어디 가서 또 얘기할 때 저희가 한 주도 빠짐없이 세월호 소식을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넘도록 세월호 소식을 계속 얘기함으로써 어쨌거나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매주 한 번씩은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2년 전에 한 약속들을 지켜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게끔 저희가 그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게 저는 뭐 저희 방송에서 가장 자랑 아닌 자랑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방송에서 이렇게 똑똑한 척하지 실상을 해서는 바보예요. 바보 길도 못 찾아요. 이 방송 아시잖아요. 이게 방송 포장으로 많은 분들 홍 반장님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있는데 실상을 아셔야 되는데 실상이 들어가요. 저희 편집 제대로 안 하면 이제 그대로 나가니까 팟캐스트랑 틀리네. 편집 많이 해요. 이렇게 먼 길 정말 제주 네. 제주보다 멀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1시간인데 여기는 이제 운전하셔서 4시간 정말 장기간 10년 뒤에도 강릉 지역 팟캐스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